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흥국이 형님! 나와줄 때요! 왜?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또 같이 방송 재밌게 하는 거지.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님. 어떡하네?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방금 담배한테 덮이고 왔다. 갑자기 막 똥똥거리고. 아니, 흥국이 형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 왜냐면 흥국이 형님 그 컨텐츠 원래 좀 저희랑 잘 안 하셨잖아요. 아, 맞아. 아이고! 아니, 누님은 이제 하지 마. 막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거. 아, 근데 형님 진짜 모르십니까? 누나인데. 예. 고맙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요즘 또 이거 이거 또 많이 하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봉준이가 하더라고. 아, 예. 원래 형님이 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봉준이가 했어. 팬들 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흥국이 형님이 또 저희 춤 알려주신다 해갖고. 네. 형님 댄스하면 형님 아닙니까? 나지. 부산에서. 근데, 나보다 우리 동생이지. 아니, BJ 중에. 아, BJ 중에 나지. 아니, 형님. 아, 맞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님 한번 말해주시죠. 형님 동생분이 어떤 분인지. 아, 뭐 이런. 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유명해진 게 뭐 사실적으로 아프리카를 시작할 때 저희 동생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그 여러분들 YG의 그 싸이 거기 이제 메인 댄서 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쭉 나오고 메인 댄서 그렇지 막 이런 부분에서 예 뭐 아 형님 메인 댄서면 그 싸이 형님이랑 친하십니까? 아, 재상이 형. 예. 재상이 형이 연락 많이 했잖아. 재상이 형? 아, 재상이 형. 너무 멀리 이렇게 가지지 마. 재상이 형은 뭐, 친한 형이지, 동네 형이야. 제가 본 적 있습니까? 그래, 아니, 삼계도 먹어도 같이 먹자 하대. 엄마!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그 봉준이, 예. 저기 뭐야, 이거 내 연기해준다고 그때 스케줄이 또 왔는데 했거든. 아니, 형님. 아, 그러면 동생분이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맥히면 안 돼. 이거는 약속할게. 진짜 오늘 내가 딱 이거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 동생이 한번 이제 또 부산에 와요. 그때 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니가 왜 울쑥불쑥하는지 내가 그날 딱 보여준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춤추시는 거 봤거든요. 동생분. 진짜 완전 그 뽐새가 다르시죠? 다르지. 다르지. 메인 댄서는 달라. 아, 맞습니까, 형님?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메인 댄서 오빠가 그게 나야. 흥국이라고. 형 누구라고? 흥국이야. 시청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흥국이야. 아니, 저 시청자 안 나와서 당황하셨으니까. 아니, 시청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끼리 재밌게 하면 되죠. 아니 오늘 근데 내가 이렇게 춤 컨텐츠 하는 이유 이렇게 막 얘기해 드려라. 오늘 춤 컨텐츠 하는 이유요? 그 형님 아시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춤 컨텐츠를 하고 있고 이제 맥케미가 좀 다이어트를 또 한대. 아 그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땀 흘리는 거 딱 좋아. 그래서 에어컨 켰습니다. 좀 크게 좀 틀어둬. 아니 더우십니까? 엄청 덥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도 좀 시킬 겸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도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시청자들이 맨날 이렇게 말해요. 뭐 안 먹어서 살 빼지 말고 운동해서 살 빼라. 그래.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 그렇지. 제대로입니까 춤이? 운동 여러분들 헬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춤은 재미있어요. 와 수상님. 근데 또 저희끼리 두 명이서 춤추면 또 심심하잖아요. 아 이렇게 할 수는 안 했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 네가 한번 모셔볼까? 티버야 들어와라니. 티버야. 우리 티버. 티버까지 또. 너 팬분들이 와가지고 티버 언제 나오냐고 티버 내놓으라고 난리야. 아니다. 인사 한번 드려라 신이. 안녕하세요. 인사 잘. 아니 티버랑 또 방송 오랜만인데 티버 네. 여러분들 잘 지냈어? 누구야? 잘 지냈죠. 모랭이요. 진짜 모랭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랭이 언니. 야 근데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인사법 있잖아 우리끼리. 뭐? 인사 있지. 인사 한번 하자. 친오빠인가?
그런 소문 있잖아. 아, 그렇지. 오빠만큼 없다. 뭐? 오빠만큼 없지. 왜 없다? 아, 잘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님이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방송 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아니, 근데, 티버는, 근데 이게 평소에 춤을 좀 추나? 와, 역시. 아, 그래, 그게 좀 중요하지. 트월킹? 와, 아, 썸머.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트월킹 하지. 트월킹. 아, 아, 맞다. 방송할 때 트월킹. 트월킹 한다고? 트월킹 한다. 어, 진짜요? 아, 아, 아 나 못 봤네. 아니, 그러면 일단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 어차피 그 다 봐야 되니까 한번 뭐 인사차 해야 되니까. 자, 우선 그러면 우리 여기 티버 나중에 춤 한번 볼 거고, 오메키미 오늘. 기대해도 됩니다. 아, 저도 춤 한번. 형님이 테스트 하는 겁니까? 내가 일단? 테스트 딱 하지. 알려주기 전에? 당연하지. 와, 기가 막히네. 트월킹 하면 여기 300명 다 나간다고요? 어차피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오늘 나는가? 다키 때. 야, 철학적으로 안 다키냐? 오늘 뭐 날이 좋아서 그런가?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좋아, 좋아. 아니, 근데, 근데 저희끼리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한 명 더 있지. 오래 기다린다. 부산에 뭐 비장의 무기 아닙니까? 진짜 비장의 무기. 알 수 있지. 아, 진짜 나는 합방하는 거 못 봤어. 아하, 레고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고마님. 좋다. 와, 티버 풍력 뭐야? 아, 뭔데? 내 방송에는 안 춥게 안 터지네. 아, 빵빵 터져버리네. 아, 원래 뭐 우리 DJ 좀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아, 또 역시. 재밌는 방송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힘나는데. 진짜. 여러분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 한번 부르자. 나르마. 나르마. 르마. 르마. 아, 근데 네 명이 또 앉는 건 또 처음이라 좀 좁아 보이기도 하네. 그래, 그렇지. 아, 나르마. 와. 나르마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산대강수. 영이네. 나르마 일로 온나. 영이네, 딸내미. 어, 형님 좀 잘렸는데. 아, 괜찮다, 괜찮다. 형 안 나와도 된다. 에? 형님. 아, 형은 안 나와도 된다. 여기 셋만 나와도 된다. 아, 괜찮아. 나름이어서. 나름이어서. 아, 나름이. 와. 햇님 언니도 하나뿐이시네. 햇님 언니 진짜. 아, 뭐야, 언니 풍야 왜 이렇게 좋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나름이는 근데 진짜 나름이는 유튜브에서 너무 잘 나가지만 맞아. 아프리카 맞아. 특히 맞아. 우리랑은 아니, 방송 안, 우리끼리는 아, 방송 맞아. 많이 했어. 근데 나름이는 우리랑 방송을 많이 안 했어요. 맞아.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맞아. 한번만 더 설명해줘.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먹방을 하고 있는 나름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귀엽다. 아, 나름이가 그걸로 유명하죠. 아,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거 말해도 돼? 괜찮아. 옛날에 철구님이랑 여러분들 푸파에서 딱 진짜 바로 사랑한 그 여캠. 그 여캠이 바로 나름이에요. 그게 나름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맞아. 아, 태군도 목 있고. 이제 머리가 다 자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우리 방에서 금치거였어. 거지, 읍읍. 진짜? 근데 그거 너 머리 맞아? 내 머리 맞아.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와, 유튜브에서 자랐잖아. 많이 길었어. 아니, 요즘 붙임머리가 잘 나와. 아니야. 짱짱하게. 아니, 누가 봐도 두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야, 근데 두 분 오늘 딱 춤출 준비가 딱 되어 있네. 왜요? 딱 복장 자체가 딱 이게 딱 춤. 그래요. 약간 프리하면서. 그렇지. 저 약간 프로듀스 102를 상이거든요, 이거. 와.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진짜 아무도 몰라. 누구를 약간 그거 한 거야? 아, 심하게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의 약간 모티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아예 시원하게 말해봐. 아, 청아? 청아? 실수하네, 나름이야. 아니 근데 뭐지? 내가 용훈이 왔습니다. 나름이는 춤을 좀 춰? 아, 나름이는 춤을 잘 춰요.
없습니까? 아, 나름이는 충분히 나름이 않죠. 나름이 진짜 땜동. 그러면 형님이 딱 그냥 저희 뭐 잘 모르잖아요. 아, 형님이... 난 대충 보면 알지. 딱 스텝 그냥 발 움직이는 거, 숨소리 딱 습습 호흡 이거 호흡만 봐도 이 사람이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알아. 호흡이요? 호흡이 있어요. 스퍼스퍼로 한다고? 아 스퍼스퍼 딱 보면 딱 알아요. 어 근데 이게 너무 춥긴 한데 난 하다. 진짜 알아요. 아 괜찮아 좋은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춤추면 또 땀 나고 맞아. 어, 와 그렇지. 그럼 형님이 딱 봤을 때 저희 중에 누가 좀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형님이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러니까 오늘 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이거는 우선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춤을 추면 조금 더 매력 있는 춤이긴 해. 어? 어? 그래? 네, 여자가 추면. 그러니까 여기 시청자들은 오늘 우리가 뭘 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쵸. 어. 근데 이게 들으면 딱 알 거야. 우와! 저 춤을 하다니. 진짜? 어. 이런 말은 많이 와야 돼. 아,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돼. 말해봐. 또 따르릉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만 좀 해, 따르릉 좀! 벨소리 뭐 귀에 들리겠어. 야, 김영철 내 때문에 돈 번다. 김영철 너 때문에 돈 번다고. 아 형이 따르릉이죠. 아니야 따르릉 하면 안 돼. 또르릉 맞잖아. 아니야 따르릉 아니야? 많이 준비했는 거. 하하 많이 준비했지. 오늘 매기미 방송하고 너희들이랑 이렇게 도와주는데 따르릉 안 해? 어, 저 원래 오전에 집에 가기로 했는데 어. 붙잡았어요 어저께. 오. 여보세요? 오 됐다. 여보세요? 오케이 어 됐다. 아니 오늘은 좀 다양한 이 춤들을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왔어.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오늘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와 이거다! 오 진짜? 어 너희 길거리 가다가 기분 좋게 이 음악은 길에서 특히 핸드폰 가게 앞에서 이 음악 엄청 많이 나와요. 오 핸드폰 가게에서? 아 제가 성미에 가 아니야 오빠는 이제 뭐 그런 버트브레이커? 버트브레이커? 뭔가 이게 버트브레이커? 힘이 딱 느껴지는 거 아니야? 힘이 딱 느껴지는 엑소, 엑소. 자 아. 여기서 맞추면 내가 이 세 명한테 세 명 중에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딱 큐뼈 하나 준다. 아 맞아? 방탄소년단 아니야 뿜뿜뿜 아니야 맞춰봐! 없어? 어이씨 아! 뭐지? 레드벨벳? 하하하! 아니야 비슷해 여자친구 어! 비슷해 어! 아! 비슷해? 어! 손녀시대! 어! 비슷해 손녀시대 이런 느낌이야 여잔데. 이런 느낌이야 셀럽파이브 아하! 아니야 셀럽파이브 아니야 유니어 파이어! 어! 느낌 비슷하다 어? 어?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도 느낌 비슷해 아, 뭐 도대체 어떤 가수길래 한번 맞춰볼까? 아, 그들, 말해볼까? 그들과 다 비슷해. 한번 말해보자.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아니, 하지 말자고! 알잖아! 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맨발의 청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 가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이게 맨발의 청춘 유행을 안 타는 음악이야. 근데,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맨발의 청춘, 에 하잖아. 근데 해보면 달라. 아, 느낌이 다릅니다. 와, 이거는, 그래, 이게 맨발의 청춘이지. 벅 맞아? 네, 벅이요. 아, 나 순간 최근에 뭐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 한 줄 알았지. 아, 근데 벅이 이거 맨발의 청춘, 이번에 리메이크 했잖아. 이번에 노래 신날 거야. 아 맞아? 아, 벅이 뭐예요 근데? 나만 모르나? 가수 이름 나도 가수 이름. 맨발의 청춘 가수 이름 벅이잖아 아 진짜요? 니 몇 살인데? 미키마 저 30살 근데 벅 맨발의 청춘은 몰라? 그 임창정 형님 노래 아니에요? 벅 어? 벅. 아 그래? 아 나 임창정 형님 노래인 줄 알았네 이때까지? 어쨌든 뭐 여러분들 오늘 맨발의 청춘이라는 걸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근데 살 빼는 데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와 아 살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저도 필요합니다 와 당연하지. 마침 딱 다이어트 필요한 그렇지 진짜 허벅지가 요즘 장난이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거를 했냐 내가 이 춤을 딱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에어로빅 장을 다녔어요 와 누구를 위해서? 맥기미야 어? 티범 와 나름이 위해서 저기 그 아니 1억 까먹은 거 아니야 2천 배우면 클럽에서 흔들어 제낄 수 있습니까? 야! 클럽에서 이거 하면 난리 난다 아 진짜 아 근데 오빠 클럽 가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가만히 있던데 뭔 소리야 내가 제일 신나게 놀았는데 아, 맞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 그럼 뭐 하여튼 오늘은 이제 맨발의 정춘 요거 딱 할 거고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근데 여기 세 명이 춤을 어느 정도 추는지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도 봐야 되고 나도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 아 그쵸 한번 봐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아 자신 와 미치게 그러면 자신 있는 거 한 번씩 쳐봐요 그렇지 저희끼리? 그렇지 한번 딱 이렇게 딱 보고
오, 좋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래도 뭐 이 친구들의 실력을 알아야 내가 거기 딱. 맞아, 이거 있다면. 솔직히 말할게. 아, 이거 발발고 진 사람 먼저 하자. 왜냐면 이거 좀 수치풀이야, 알지? 아, 여기서 춤출 때 옆에서 봐야 되잖아. 맞아, 맞아. 우리 좀 수치풀이거든. 발발고 하자. 형은 좀 냉정하게 판단할게. 아, 죽고 싶다, 사실. 아, 나 지금 약간 사실 죽고 싶다. 이게 뭐라고 긴장된지 죽고 싶다. 긴장될 수밖에 없다. 어, 한번 해봐라.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수치풀이야. 노래도 틀어주죠. 아, 노래 당연히 틀어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차! 자, 맥힘님 몇 등 할래? 제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왜 긴가위바위보? 그러면 티버가 일단 뭐... 가위바위보 뭐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자, 티버 무슨 노래 좋아하노? 진정 떨려. 박재범 몸매요. 와! 화가만 노래 때려버리네. 오케이, 한번 보자. 몸매 좋다. 뭐야. 아, 나 내가 심장 아프다 지금. 나 근데 막 뭐 아무렇게나 치면 돼. 근데 오빠 전문가 아니잖아. 오빠 전문가지. 아, 오빠 전문가야? 그래? 어. 안무가들도 딱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긴장한다. 가자래. 자, 일단 나는 이거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아직? 아, 네. 너무 그러는데. 데레레라 언니. 아,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아, 처음부터?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안 돼, 나 내 거 해줄 거야. 아니, 뭐야? 아니, 발이 소금쟁이야, 뭐야? 아,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나 이렇게 이 언니가 부끄러워할 줄 몰랐네. 원래 이랬나? 원래 이랬나? 아니, 그러면 티버는 뒤 순서로 약간 빼주자. 그래, 약간 좀 부끄러워하니까. 나는 부끄러워하네. 나름이가 한번 보여주자. 나름이 한번 보여주자. 아, 나름이는 또 댄스 일가견 있잖아. 맞아. 보여주자. 나름이가 한번 보여주자. 뭔 노래 틀어줄까, 나름아? 저요. 그거 오늘 새벽에 오빠를 위해서 연습하는 게 있긴 있어. 와! 오빠 여동생이 그 싸이 피댄서잖아. 오. 러비. 러비? 아, I love you. 오, 진짜? 오, 진짜? 잘 출 것 같아. 이렇게 치면 나오나? 아, 잠깐만 나름이 이게 해라. 한번 저기 몸풀고 있어라. 와군을 이거? 아, 이거 이거 음악 될까? 아니 근데 나름이가 이게 딱 보고 아, 준비됐어? 나름아? 약간 캠을 바꿔줄까 이렇게? 오, 좋다. 아니야 다리를 많이 띄우지 말아줘.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를 이거 딱 붙여달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다리 보고 싶어. 우리 직관하자. 아니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 28개 감사합니다. 아, 네, 28개 아, 준비됐어? 응. 오케이. 가보자. 아, 안 들려. 집중해. 오. 오, 뭐야? 아, 뭐야? 어, 이거 아닌데? 다시 틀어줘. 뭐야? 까먹었어. 어, 아, 계속해. 그냥 계속해. 계속하자. 네. 아, 다시. 아, 미안해. 걔들 다시 제대로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은근히 이게 긴장이 좀 되나봐. 어, 흐름을 잃었어. 흐름을. 아, 대박! 와이즈!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우리 재민이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조금만 크게 해줘. 나 진짜 귀가 안 좋아서. 노래? 오케이. 잠깐만. 야, 3개월 구독이야. 와, 진짜? 3구 감사합니다, 형님! 기술보단 예술이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 자신은 여러분도 양옆 사람들 love you so much 남 걱정의 점은 짜셨냐 니 시방법은 짜셨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 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 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더라 카던 분들 모여 이건 난 먹어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h yeah I love it Yeah. 와! 어떡해요? 빨리 외워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어제 밤에 외웠다고 하는 거 치고는 진짜 잘하는데. 와, 나 뭐야?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왜 이렇게 춤을 잘 춰? 뭐야 이거? 아 이거 양말 하나 줄게. 우리 집이 원래 이제 공단지대라 그래. 신발이 더러운 거야? 아 이거. 아 여기 여기 바닥이 더럽습니다. 아 나는 뭐 해야 되지? 아니 맥힘이 하면 여러분들 근데 아까 나도 리츠 노빈의 노래가 감탄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이 존나 더럽냐고요? 네. 아, 방이 좀 더럽긴 해. 자 이번에는 아 아이고 야 방금 왕국 구기계 와 개 터진 거 와 저거 뭡니까? 왜? 몇 개입니까? 꿀잼양님 971개 이거 뭡니까 구기? 이게? 구기계 와 와 우리 꿀잼양님 구기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제 세 차례인가요 형님? 어어 어, 한번 가보자. 아니 여러분들 근데 우선은 지금 이제 티버는 이거 다음에 이제 티버 누디 아 왜? 긴장해야 되고 아 형님 저는 그럼 요즘에 솔직히 하는 거 있거든요. 뭐 하는데 기대돼요. 나 좀 투월킹. 투월킹. 또 벌금도 받고. 어 투월킹 한번 보자. 투월킹 할게요. 리액션. 아 같이 해라. 투월킹 같이 해봐라. 그래. 어 리액션 겸용으로 어허. 둘이서 때릴게요. 아 좋다. 인정? 인정 인정. 자 가보자 가보자. 20에서 가자리. 가자리. 와 투월킹. 어 야 티버도 투월킹 잘한다며. 엉덩이? 와, 또 이때 음악이 있네. 그럼요, 형. 준비해놨죠. 어, 그래, 그래.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그래. 자, 한번 보자. 어, 뭐야? 야, 일주일이 네 번 떠나. 아, 그래. 노래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네, 맞다,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와, 저 뭐야, 소리 뭐야? 언제 잘하는데? 아, 어떻게 잘하는데? It's crazy everywhere that I go. One day I'll put it all behind me.나름이 자체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딱 봤을 때 춤을 엄청 잘 춰. 와 나름이 진짜 잘 어, 푸른 느낌이 있었고 어, 뭔가 티버는 뭔가 귀여운 느낌 어, 그리고 이제 오메킴은 뭔가 섹시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어. 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통합적으로 보니까 맨발의 청춘이 딱 맞아요. 아 각자마다 개성이 있구나. 어 잘한다. 와 이거 잘한다. 센스에 춤 보자는데? 와 지금 내 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어? 아 네 형님 그 본곡 가르쳐주기 좀 해. 뭐 가르쳐주신다면서요 또 비장의 무기. 아 이게 사실은 뭐 가르쳐주기보다는 네. 형 같은 경우는 아 아이고 몇 개 밴드 아까 다섯 개 밴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근데 요거 이제 트월킹 하는 거 이게 네. 음악은 이거를 써야 돼요. 지금 요즘에 이거는 간주가 너무 괜찮아. 아 맞습니까 형님. 아, 트월킹이라는 거 내가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일단 토끼 잠깐 좀 보여줄까 형? 아 보여줄까? 야 아까 니 그 뭐 그래 그냥 벽에, 벽에 노래 형님 노래 이거 하면 됩니까? 아 아니지 아니지 아 다른 노래입니까? 아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게 트월킹 하는데 음악이 따로 있어요. 아, 음악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 멜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멜론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실 거야. 와 이거 무슨 음악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엄마 또 어, 어떤 노래에다 해보시려고 이거 왜 이 키보드 왜 이러셨노? 자 이거거든. 예. 야 이거 아니 이거 틀면은 니 진짜 이제 니 이것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 확실해. 또. 들어봐. 오케이, 보여주시죠, 형님. 야, 누가 이게 발로 찼노? 누가 이게 발로 찼노? 아, 발 차고 뭐야. 뭔데? 그거 형님, 어차피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 깨끗한 척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깨끗하자. 자, 삼바라고 이렇게 입맛을 깔아준다고요? 삼바, 삼바. 삼바. 라라. 아까 팀워가 이랬나? 와! 물론 여러분들 제가 하면 뭐 이래. 와, 나보다 떨어져. 좀 봐. 형이야, 제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뭐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자들이 하면은 이런 매력이 있다. 아, 그건 무슨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트월킹 배우려고 브라질도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와, 엄마 제대로 배워버렸네. 다 배워봤다. 어쩐지 약간 그 브라질리언의 그 빵댕이 흔들림이었어. 그래서 내 엉덩이 보톡스 말라고. 보톡스 말라고 이렇게. 땡땡 보린다. 아, 뭐 설마 내 트월킹 때문에 100명 빠졌겠나? 예, 형님. 100개 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내 사람 잘 죽이쁘네. 장난 이거. 아, 형님 보여주신다면서요, 또. 뭐, 그거, 늑대, 그 뭐였죠? 춤? 배우는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전에 뭐,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아,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이게 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네.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그럼 바로 본곡으로 갑니까? 어, 바로 본곡으로 한번 가자. 아, 좋습니다. 어, 본곡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여기 세 분이 딱 보시고 와 이 춤부터 괜찮다 이런 느낌. 어? 아, 바로 아 그럼 형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내가 먼저 한번 보여. 와, 아 여기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헝고기 형님은 일단 센세한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살 빼는 용도입니다. 살 빼는 용도. 저 밑에. 아, 살 빼는 용도야. 불안하세요? 준비 되셨습니까 형님? 어 들어봐 괜찮아. 오케이. 자 딱 어느 정도 더 짧게만 딱 보여줄게 짧게. 네. 렛츠 고! 렛츠 고! 아 힘들다.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지? 우와 진짜 이거 파워 댄스네. 살 빠지긴 살겠다 진짜. 진짜. 어. 살 많이 빠지지. 근데 오빠는 왜 빠졌어? 자 이까지만 하고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안무가 또 있어요. 아 맞습니까? 아, 아니 근데 형님 이게 욱차이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게? 너무 빠른데? 근데 그 템포가 템포가 미쳤네. 아마 해볼까요 그래도? 또라이급인데? 아 형님 잠깐 죽으려고 하시는데 불이라도 들까요? 아 저기 별로 안 들어. 아 제가 며칠 전에 먹던 거 깨끗해요. 아 괜찮아요. 아밀라에도 조금 있어요. 손을 너무 떠는 거 같은데? 자 이게 아니 센세가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니 원래 이게 아 그래 춤이 원래 이런 거야. 아니 형님 이거 뭐 모내기야 뭐야 이거 얘가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어? 자 이 춤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나름이부터 정말 추잡하고 아니 이게 추잡하다 하네 너무... 근데 같이 하면 이게 또 춤이에요. 아, 아무런 말이야. 이게 댄스 공연이에요. 어, 좋죠. 기분 어땠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어, 깨끗하다. 잘했다. 아, 그럼 잘했어. 처음에 원래 이 춤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야. 아, 내 김이나. 저는 이렇게 딱 느꼈습니다. 한번 추면 죽을 춤. 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살도 잘 빠질 거고 괜찮아. 센세는 나름이로 바꿔야 하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이도 센세도 될 것 같아. 야무지게 추는데? 또르릉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또르릉 같은 거. 아니 근데 이거 아까 그거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까, 형님? 어떤 거? 아, 약간 응원하는 아니면 약간 치어리딩 댄스 느낌 나던데? 또르릉도 한번 보여주고 골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세요? 아니, 왜 아니, 또르릉을, 근데 우리 나름이도 배웠잖아. 응, 나 배웠지.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한번 해볼까? 아, 좋죠. 아니, 나 혼자. 아니, 오빠 혼자. 아니, 오빠 혼자. 아니, 형님, 토크 타임 좀 갖다가, 씨. 그렇게 한번. 아니, 바로. 아니, 지금 바로. 시생한테 할 말 많아? 아니, 얘기해. 아니, 지금 하시면 죽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에어컨 16도 터보로 돌리고 있거든요.
주먹. 아니 뭐 휴전하니까요. 아니 아니 11도로 좀 해도 안 되나? 냉동창고로 가세요. 아 다음에 냉동창고로 가세요. 냉동육도 11도는 안 써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요. 어 그래. 아 근데 아까 너무 파워풀하게 주셨어. 그래. 아,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 나름이가 좀 보여주는 걸로 막대기. 우리 따름. 아 따름은 아 나름 배웠다니까. 아 이거 따름이는 다 외웠어요. 어. 다 외웠는데. 아야 느낌만 일단 느낌만 여러분 느낌은 봤을 때. 그냥 느낌만 보자 느낌만. 어 나름이가 나름이 잘하니까. 아 이런 것도 빼면 또. 야 우리 나름이. 나름업 나름업. 와. 나름 진짜 잘하더라. 아 나름이가 근데 너무 매력 있네. 착하고 여기 치면 나옵니까? 이거 매니에 거죠? 어 매니에 거. 어 김상. 나름아 준비됐어? 준비됐나? 긴장한 걸. 아 티 벗었는데 티 입으래. 더워 죽겠어요. 아 맞아. 허벅지 좀 굵어. 서양에서 먹히는 그래 이런 게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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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다. 가보자 가보자. 따르름 따르름 내가 네 오빠야. 좀 지겹겠지만 그래도 얘 딱 들어본 거 달라. 여자가 주는 거. 네가 먼저 만나는 맞아? 맞아 맞아 스텝 맞아 오른쪽 헤이 자 왼쪽 헤이 자 찔러 찔러 헤이 오 뭐야 충성이 살아있네. 나름 오늘 여기서만 에이스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생각 저도 한춤 하거든요 형님. 근데 요기? 스타일이 좀 다르네. 저는 약간 진짜? 프리 댄서. 아 맞아. 아니, 프리 스타일러들. 저는 약간 프리 필링 댄서인데 약간 나름이는 약간 딱 선에 잡힌 그런 걸 잘하네. 또 스타일이 또 잘한데? 바뀌어버리네. 아니 티버는 무슨 스타일이야? 저 약간 섹시 맵시야. 섹시 맵시. 섹시 맵시. 아니 형님이 센스잖아. 형님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뭡니까? 맞아, 맞아. 댄스. 아 우선은 여러분들 이게 춤은 파워 해야 돼요. 힘이 느껴져야 된다고. 춤에는. 작은 체구의 사람이 힘이 딱 느껴지도록 이게 춤을 추면 멋있잖아. 인정. 그건 인정. 근데 큰 사람이 또 힘 있게 딱 추면 더 멋있잖아. 힘이 느껴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맨발의 정신이 딱 맞을 것 같아. 아 맞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 아니야 몇 개가 있어. 다른 거 없는 거 같아. 아 몇 개가 있는데 쿵쿵 이런 거 안 돼요? 쿵쿵 이런 거 안 돼요? 막 되게 쿵쾅쿵쾅 이렇게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자춤을 가리킨다 재밌겠어요? 네 재밌죠. 여자춤요? 아 모르겠네 근데 뭐가 그 아니죠. 여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우리 내가 가리킨다는 건 말이다. 왜냐면 여자친구 어차피 여캠분들이 다 추워. 그래 맞다. 맞다. 이미 다 추고 있어. 하긴 뭐 맨발에 청춘 하는 사람이 있나? 많이 없어요. 있지, 없지. 많이 없어. 이거를 춤으로 이렇게 소화시키는 사람 많이 없다고. 아 그렇죠. 요새 아들 따르릉 낳겠다고 좋는데. 아 지금 따르릉 낳겠다고요. 아니 근데 오늘은 따르릉 근데 따르릉은 하고 나면 시청자들이 또르릉 또르릉 한단 말이야. 또르릉은 근데 좀 솔직히 말할게요 형님.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나도. 제논에서 제 음악 삭제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 정도 느낌이야. 막 제아의 종소리 마냥 그냥 막 잠들기 전에 똥개 울려. 머리가 울려.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김영철보다 이 노래 더 많이 들었을걸요. 아 그쵸 그쵸. 아니 그러면 그거 알려주실 겁니까?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이제 한번 해보는데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따르릉이 배우기에 더 어려워. 사실은 따르릉이 배우기에 더 어렵고 맨발의 청춘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맨발의 청춘이 더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거의 대변인인데 지금.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맨발의 청춘 했어. 자 일단 일어나 봐. 오케이. 아 이거 네 명 공간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오빠 나 꼭지점으로 쓰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지. 사객진으로 쓰죠. 그렇지. 원말이 좀 좁긴 네. 하네. 우리 집이. 자, 우선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 손만 이렇게 먼저 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손을 이렇게 울트라맨처럼 이렇게 들어. 근데 처음에는 따라단 따라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어? 저 이거 얘들은 아니다. 얘들은 아니지. 이거.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끓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쉽지? 춤 벌써 다 외웠다니. 둘, 셋, 넷. 그렇지.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입을 좀 많이 벌려줘야 돼요. 아, 표정이 살아있어. 춤을 못 추더라도 표정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좋아. 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몇 개 맞습니다. 자, 키워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 티버. 자, 나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 와, 나름이는 뭐 에이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네. 이런가. 몇 개만 하반신 부담스럽다고요? 아,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도 나세요. 네, 뭐 이 정도면 딱 보여요. 여자가 제일 잘하네. 예, 당연하죠. 이건 여자들이 춤을 추면 더 멋있는 춤이에요. 자, 이걸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고, 손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처음에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둘 할 때 여러분들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리 이렇게 들어야 된다. 춤이 이게 어렵구나, 이렇게. 아니, 어렵지만 해보면 돼. 너는 돼.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야. 다리를 들어야 돼. 오케이? 어렵다. 자, 우리 나름이 이것부터.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 하나, 둘, 이렇게. 셋, 그렇지! 처음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뭐 태극권 아니야? 일곱, 아니, 여덟. 나름이 고장났는데요. 아니, 그거 이거 소림 축구 이거 다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내 내장지였어. 닥터 스트레인지. 어이, 고장났는데. 아니, 고장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잘한다. 네 벌써 네 춤 다 외웠다, 나름아. 자, 다시. 자, 나름이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할 때 맨 마지막 때 다리 딱 드는 거야. 이 나머지를 걸어야지. 둘, 걸어야지. 나름이가 추니까 약간 하나, 좀 귀엽다. 여자 아이돌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름이. 자, 우리 티버. 티버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잘하는데? 자, 우리 맥키미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뭐였더라? 자, 시작. 하나, 둘, 셋, 뭐야? 야, 왜 이러고? 아, 여기 아, 잘했다, 잘했다. 자, 다시. 안쪽으로 하나, 하나, 둘,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맥키만이 잘한다. 아, 맞습니까? 아, 근데 잘하더라, 방금. 스텝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갔잖아.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올 거예요. 왼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근데 넘어져! 네. 내가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그렇게 안 아프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딱 왔으면 이렇게 오면서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차이인 줄 아니까? 왜 이러고? 아, 오빠. 야! 얼른 너! 아, 형님! 어? 근데 디피컬트 하긴 한데. 아니, 나만 느끼나? 약간 좀 어렵긴 하네. 좀. 야, 어렵나? 아니, 이게 얘만 하면 엄청 쉬워요. 아, 나름이가 한번 해봐. 나름이. 야, 뭔가! 한번 너 양을 한번 해봐. 일단, 이게 뭐, 살도 이게 좀 할 겸. 이. 둘, 넷. 아, 이게 어렵나? 팔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만 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쪽부터. 그리고 둘, 아니지. 하나, 둘에서 이게 안쪽으로 둘, 오케이. 둘, 셋, 넷. 안쪽으로 다섯,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잘한다. 티브 한번 해봐. 자, 티브. 하나, 둘. 여기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한다. 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맞는데, 그거. 아, 이거 맞아. 오늘 여기까지 맞다. 시켜먹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매기매 한번 해보자. 좀 자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아니, 이제 안쪽으로 돌려야지. 어, 오른쪽 갈 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 아, 어, 다시. 다시 해보자. 몇 개만 다시 해보자. 어, 좀 디피컬트 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애들이 지금 발전이 된 거를 음악을 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렇구나. 역시 센세. 그렇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저희 밥 시켜놨으니까 밥 오면 바로 이런 데 좀 멈출게요. 쪽쪽아, 좀 일찍 시켜라. 아, 이게 또 큰일 났네.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벌써 4시네. 아, 4시까지 음식 갖다 달랬는데 다행이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저는 화나. 한번 이거 한번 쳐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자. 자, 나름이부터 한번 가볼까. 나름이가 삼각뼈인데 여기로 와야 돼. 어. 이리로 나. 가운데, 그치? 가운데. 전혀 모르겠는데. 자, 아, 우리 축종이가 지금 시킨 날이 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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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에요. 알겠죠? 아, 대박! 아니, 이거는 박자가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박자가 빨라서 그래요. 어, 이게 박자가 빨라서 그래요. 와, 너무 빠른데. 이거 하나, 또, 근데 나름이 좋아. 둘, 둘, 따, 띠, 또, 따. 맞아, 이게 맞아. 와, 나름이는 춤을 잘 추네. 어. 나름이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우선 음식 고기 저거 요것만 딱 마스터하자. 아? 이것만 딱 마스터하자. 난 솔직히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 와, 미리 영상, 미리 영상을 좀 보내주시더래. 형님 여동생님 뭐 마마싸게 아닙니까? 아, 우리 동생 아까 카트 같은데. 아, 말도 말도 못 쓸 게임.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에는 내가 이렇게 묶였잖아. 네. 그리고 왼쪽 갈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아, 그렇지? 오른쪽은 묶고 왼쪽은 풀고. 어. 어. 아쉽네. 그래. 근데 몇 개만 하나만 부탁하자. 네. 이해한 척 하지 마라. 아, 진짜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했어? 네. 어, 좋다. 오른쪽은 묶고 왼쪽은 풀고. 어, 좋아. 어, 그거는 맞아. 오케이. 자, 우리 하나. 왜? 어, 아니야. 가슴 메이브. 저희 한 세 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보고 있거든. 진짜요? 아, 어디요? 아이지에 넣어주세요. 누나. 아이지에 넣어주세요. 누나. 선생님 저 아이지에 넣어주세요. 아, 누나 보고 싶어요. 아니 왜 근데 왜 친동생인데 매니저도 안 주십니까? 잘 안 들어와. 아, 맞습니까? 저 아이지에 넣어주세요. 누나 보고 싶어요. 누나. 우리 동생 일단은 보고 있어. 와, 누나한테 이거 매력 어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내가 딱 어느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하고, 아, 나 이거, 이거는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얘기해볼게, 그러면. 자, 우리 음악 보고 다시 한번 더 한번 보자. 아, 아무래도 그래.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음식 보면은 이거는 딱 멈추고 다음에 제가 어, 맥킴이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대로 가리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페이스 어, 내가 해줄게. 자, 우리 일단, 뭐라 해야 될까? 일단 뭐 나름이부터 먼저 보고 티버랑 맥킴이 아, 같이 예, 하자. 예, 예. 어, 그게 다 낫겠다. 어, 좁아가지고 나름 에이스니까 어, 좁아가지고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우리 동생이 90이에요 90. 어? 간다, 동생아 간다. 언니 사랑해요. 저 YG 한번 술 한번 같이 먹으라. 자, 멤버들 쭉쭉 간다. 오빠야 시작. 아주 시작. 쿵 쿵쿵쿵쿵쿵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와, 오, 이거 뭐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손이 꼬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 이런 부분은 나름이 잘하네. 어, 그 우리 이거 만들어 봐보자. 자, 요거까지만 딱 마스터 한번 해보자. 딱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춤이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동작이 반복이 이렇게 몇 번 있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몇 개만 한번. 아, 우리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은가꼴님. 자, 간다 몇 개만 간다. 어, 잘하고 있다. 보자. 뭐 어떻게 했는데? 자, 오케이. 아, 우리 뭐 이거 슈퍼 오케이. 저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실드님. 자, 몇 개만 가보자. 아, 실드님 운영자. 하이! 뭐, 이 시대가 안 하나? 아, 아니, 나 지금 백이만 이건 집중해야 된다. 아,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춤도 춤이지만 이게 집중력이 테스트하는 아,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프리스타일에 빠지면 안 돼, 오빠.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어, 소울 알겠지만. Let's go!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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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저런 키보야 키보 니는 진짜 정확하게 이게 손이 들어갔다. 근데 동작은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되고 매기만 좀 개판이다. 아 근데 너무 헷갈립니다 형님. 아 이게 헷갈리지. 지금 됐지? 지금 어떤 분이 되겠어? 그러면 여기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고. 예! 예!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근데만 여러분 이거 진짜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진짜 재밌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이게 끝내지고 내가 춤을 배운다는 이 자체에 진짜 이 영감을 좀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근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어떤 거? 그 옛날에 뭐 이거 체조하는 거. 그렇지 맞죠? 세천년 체조. 어 세천년 체조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 지금 봐 네 땀 많이 흘리지 지금. 네. 어 나도. 근데 그냥 우리가 10대 쪄서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네. 더워. 자 아니, 다시 한번 더 가볼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야 레몬아 조심해야 된다. 레몬은 웃겨버리니까 세상 끝까지 못 깨달아. 조심해라. 자,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이렇게만. 이거다. 형님, 제대로 알았어. 이런 패턴이다. 이제 다시.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어. 맞습니까, 형님? 다 했다. 역시 선생님 춤 다 해야 돼. 손에 땀이 많네. 다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 왔어요. 자 이렇게 왔지? 자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쪽으로 넘어지잖아. 네.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이제 왼발이 이렇게 디딤돌이 돼야지.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이 마지막 동작이 이거예요. 네. 오른쪽 봤을 때. 자 여기 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안 넘어집니다. 자 이거 다리 넘어집니다 이제. 그렇지.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해야 안 넘어지겠지. 네.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쉽네. 자, 백기미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별 것도 아니네. 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 근데 형님, 이게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다시 한번 보여줘. 하나, 둘, 이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 아니, 제자리 걸음이랑 비슷한데.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아, 와, 이제 알았다. 이게 더 빠르다. 다시 한번 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깥쪽으로. 아,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아, 예, 예. 알겠지? 예. 좀 당황하시네요. 자, 음악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선생님. 음악? 둘 다 못 추는데 왜 가니? 진짜 저랑 춤 대결 한번 하시죠.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 빠르다 이거! 아 너무 빠른데? 오케이 자 들읍시다 알겠지? 이걸 네. 빨리빨리 외워야 된다. 아, 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자 음악 다시 한번 더. 아 너무 빠른데 이거? 맥기만 그냥 다시 태어나자 하는데 아니야 지금부터 태어나야 돼. 시작! 아니 지금 내만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움직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뒤에 더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아 그다음 있어. 일단 맥키미가 여기 딱 하고 한 여기 한 2분 정도만 쉬다가 바로 들어가자. 자 우리 맥키미 계속 염색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저 버리시죠. 아니다. 네 버리는 거 아니다. 맥키마 형은 항상 사람 버린 적이 없어요. 할 수 있어. 맥키마 한번 해보자. 하고 있다가 딱 다 되면 말 좀 해줘. 따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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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나름인가 같은 라인이네. 여기 FM.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도 단체로 딱 했을 때 느낌 좋거든. 일단 연습하고 있다가 다른 분 맞으면 돼. 아 근데 맥힘이가 근데 이게 또 끼가 있네. 아 제일 지금 그거 열회자 이거 벌좀 주지요. 제일 못하는 사람. 그래 아니 나중에 이거 못한데. 그래 보자. 와 둘 셋. 제일 못하는 사람 네? 그거 잘하네. 아 뭘 해도 족장 줄 때 같다 근데. 아 근데 외우긴 다 외웠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좀 빠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빠르게가 쉽지가 않네. 다르면 지금 이거 해보니까 좀 어떤데? 어 저도 안 돼요. 네 안 되나? 헷갈려요. 니는? 저는 막 기깔나게 하죠. 그렇지. 근데 형님 그거 따르릉 할 때 이게 멋있던데. 아아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진짜 어려운데 안 됩니다.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맨발은 좀 여기까지만 하고 막간으로 그 스텝만 알려주시면 오케이, 안 됩니까? 오케이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I love it에서 나왔던 이렇게 안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인 걸로 이게 안무가 원래 이게 댄스가 어 그 네. 티브에 미안한데 손 좀 내놔. 자 이게 퉁탕 퉁퉁 퉁탕 퉁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양말 신었을 때만 되는 겁니까? 아니야 원래 맨발이 더 잘 되지. 원래 그리고 발에 각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기 더 쉬워요. 그럼 한번 복구해보시죠 형님. 자 이게 왼발에 좀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먹어. 아니 양말이 문제가 아니야. 원래 왼발이 더 좋아요. 이렇다고. 왼발이 좋은데 어차피 내가 양말 이렇게 젖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왼발 왼발을 뒤꿈치를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오른발은 이게 앞꿈치를 들어. 그냥 오케이. 그래 이런 느낌. 이러고 11자. 그렇지. 다시 시작. 하나. 뭐야 자 이게 어 다시 해봐 어 그래 자 와. 왼발 뒤꿈치 들고 오른발 앞꿈치를 이렇게 들어 그렇지 11자 다시 11자 그렇지 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오. 그렇지 여기서 근데 엉덩이 골반을 흔들면 안 돼요 오. 하나 둘 이거 트위스트 하고 있는데 어 맞아 해봐 하나 둘 하고 확실하게 11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자꾸 티브 좀 섹시한 척 하려고 막 활용하는데요 아니 균형을 못 잡겠다고 아 맞지 나름이 느꼈지? 나름이 느꼈잖아 방금 아니 나는 그냥 외면하고 싶었어 아 맞아 자 우리 맥힘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 자 이 다리를 이렇게 들었잖아 네. 어 평발이네 심하네 평발 아, 네. 어 자 이렇게 딱 들고 이거를 들어요 앞꿈치를 그렇지 이게 하고 11자 이거 11자로 만들어야지 아 오케이 다시 시작 알았다 이거 아니 이거 뭐지? 이거를 이렇게 11자 오케이? 그렇지 어. 이런 느낌 어. 자 이 뒤꿈치가 어. 이 뒤꿈치가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앞으로 나가 안쪽으로 아 이제 이게 가라 네. 아, 시작 그렇지 아니 죽이려고 하시네 아니 왼쪽 발 아니 너무 아파 뒤꿈치 빌려줄까 이거 아니 왼쪽 발 이 안쪽으로 넣으라고 아 네네네 그러면 진짜. 여기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하나 둘 이렇게 아 쉽네 하나 그렇지 자 이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다리가 이쪽, 이 앞발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11자. 아, 이렇게 11자. 아, 진짜 쉽네. 이거만 하면 되는 건가? 얘는 왜 이러네. 밖으로. 이거 뭐야? 그렇지. 착! 11자. 착! 11자. 그렇지. 아, 팀으로 짠 느낌 있네. 나름이 할 줄 알아? 나름이 잘하지. 나름이 한번 해봐. 아니 나를 무시하네 아까 춤추다 봐 이렇게 해보라고 난 되지 뭐야 나름이 잘한다 우와 뭔지 알겠지? 나름이 오지네 뒤꿈치하고 앞꿈치를 들어줘야 돼요 왼쪽에 뒤꿈치를 들면은 이거 잠깐 어떻게 쓱싹 아 원래 근데 이 춤이 뭐냐면 연습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되는 춤이야 갑자기 아, 되는 춤 어쩐지 어. 좀 디피컬트 하더라 진짜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디피컬트해 자 백김 오케이 백김아 방금 오케이 아 까먹었어
시즌 아웃이란다. 시즌 아웃. 시즌 아웃. 자, 알겠지? 이렇게. 알겠지? 저 다시. 어, 어렵지 않아. 오케이. 우와. 오케이. 우와, 잘한다. 오케이. 아, 이거 꺾으니까 되겠네. 아프다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꺾지 마. 근데 아, 이제 몇 개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네. 그리고 이제 왼쪽만 할 줄 알면 딱 해. 방금 해봤는데 양말 신는 게 낫겠다고요? 아니에요. 왼발이 좀 더 편해요. 오케이. 어? 야, 잘한다, 이제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가야지. 반대편. 반대편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뒤꿈치가 가지. 아 이제 오케이. 여기서 다리는 이게 맞는데 이게 뒤꿈치만 들어야지. 아, 아, 아. 이렇게 안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저는 한쪽만 하겠습니다. 아, 한쪽만. 무조건 한쪽만 하면 돼. 뒤꿈치. 아. 뒤꿈치. 자, 그리고 아 키보드 하고 있었네. 뒤꿈치. 아, 이거는 그냥 노래 틀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흥겨워하는데. 오케이. 아꿈치 들어야지. 아꿈치. 자, 뒷발 이게 왼발 이거 들고 아니 이 왼발 들고 이거 이 다리를 들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11자. 오케이. 다시. 오케이. 11자. 다시. 11자. 오케이. 이제 반대로. 자, 이거 아꿈치, 어, 뒤꿈치 네. 아니지. 이게 뒤꿈치. 뒤꿈치 아꿈치. 아 이거 하고 또 11자. 다시. 그렇지. 11자. 그렇지. 이 느낌이다. 티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시 내 춤 진짜 잘 가르친다. 와, 춤꾼이다, 춤꾼이. 와, 역시. 와. 역시 YG 싸이의 메인 댄서. 오빠. 류 오빠. 역시 흥국이. 그래, 오늘까지 할까? 아, 네. 그렇죠. 아, 네, 형님. 죄송한데. 내가 이걸로 답이 안, 없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서 밥 못 먹겠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이게 많아서 이게 우리 멤버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한 명 한 명씩 하면은 진짜 진지하게 어? 쫙쫙쫙 할 거란 말이야. 아프리카는 시청자의 죠? 뭐? 시청자 수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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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아, 추천 질전 한 번씩. 네, 여러분들, 아, 추천 질전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보기하고를 이러면서 고생하시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름 오빠 스타일 알죠? 오빠는 춤추다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춤 교육하다가 절대 춤을 교육을 하는 이상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포기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제가. 아, 이거야, 너 때문에 포기했잖아, 한국이 형 인생 최초로. 아니야, 나 지금 방금 한 번 됐었어.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밥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사실. 아, 그럼 밥 먹고 하면 또 될 수도 있어. 아, 분명히 되지. 근데 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춤추려고 모인 겁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동생들, 어? 그리고 이게 또 오빠들 갑자기 미화시키지 마. 아니야. 오빠들 보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좋잖아. 우리 우와.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소통을 되게 좋아하시잖아. 이거 보장이잖아. 누구기 보장이잖아.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춤을 많이 춘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이제 도전했다라는 그 자체에 오메킴 박수 보내줄게. 아. 그리고 나름이 박수 한번 보내줄게. 와, 나름이. 나름이 매력이 있어서 뭐똥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티버. 티버. 트월킹 엄청 잘해. 유연성 미쳐. 맞아. 우와. 우와. 어, 오빠 트월킹 원래 알려준다고 배웠, 아, 그거 불렀었지? 와, 근데 아까 내가 트월킹으로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와, 아까 반응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 티버 근데 목 놀리 뭐야. 바닷속에 한 마리 해마 같네. 와, 좋다. 이야기 거지. 오, 와, 뭐야? 1초에 4번 흔드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트월킹을 한번 배워볼까? 아, 언니한테? 어, 트월킹만 한번 배워볼까? 아, 괜찮지. 우와. 대박이야. 건전. 하나도 안 섹시하다. 엄청 섹시해요, 여러분. 건전하다니까. 브라질리언인데 거의? 야, 트월킹이 건전하단다. 대박이다. 아니 우리 트월킹 좀 배워볼까? 트월킹 잠깐 한번 배워볼까? 이거 뭐 하지 않고 이거 근데 약간 좀 엉덩이 그 진동을 타고나라야 돼. 어? 이 약간 이게 딸딸딸딸 이게 딸딸이요? 아니 떨떨떨떨 떨떨떨떨 딸 두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떨떨떨떨 자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떨떨떨떨 이렇게 아 그게 약간 좀 그거를 감을 알아야 돼 이거 그냥 미리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해요 오빠 잘했어요 이거 할 때 나는 좀 어느 정도 하는 편이지 어느 정도 자,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아, 네, 또 보여. 아니, 내가 따라해볼게.
이게 허리 각선도 있더라고. 허리. 약간 다리를 내 어깨만 조금 더 넓게 벌려. 그리고 살짝 그 스쿼트 할 때처럼 조금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자. 이거 약간 뒤로 서야 되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자. 아, 이렇게 하고 엉덩이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지 말고 약간 상체를 쓰갖고 엉덩이만 이렇게 무릎 딱 잡고. 무릎 딱 잡고. 그다음에 엉덩이 딸 때. 아, 한 번 잘해. 아, 나 길이 끈에 그거 오는데? 또 닮았어? 아니,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벌려지는 느낌이 안 나는데? 그거는 약간 하면서 감을 익혀야 돼. 아, 들어! 아니, 오빠 잘 되는데? 일주일에 다섯 번. 우와, 바로. 나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 거 같아. 아니, 빨딱거리지. 어떤 느낌이, 이 엉덩이가 좀 이렇게 벌려졌다 모아졌다 이런 느낌이 나. 지금.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게 노래 안 틀어서 그래. 노래 듣는 애도 돼. 아, 노래 뭐 틀어줄까? 내가 노래 틀을게. 내가 들을게. 오빠 음악? 이거죠, 형님. 삼바. 이 오빠는 뒤로 하는 게 아닌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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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랄랄랄랄랄. 아, 이게 반짝 퉁퉁퉁퉁 이거 아니면 얘도 털어야 돼. 계속 털어야 돼. 아, 이 털 내밀지 말라고. 아니,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터는 것보다는 이게 왜 보통 이렇게 이제 톨킹을 하고 있어요? 아유, 좀 야해지셨네요. 이게 쑥 들어가는 거 깜짝 놀랐네. 어머. 티 왜 이래 좋아하나? 아, 너무 웃겨. 봤나, 니 방금? 아니. 원래 행복해 하나? 진짜. 와, 힘들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힘드네. 아, 진짜 덥다. 아, 그러게. 내 발바닥. 나 이거 고지는 뭐. 아, 발 좀 씻고 다녀. 발 들어봐. 싫어요? 발 들어봐. 내가 제일 깨끗하네. 어? 이 오빠는 면역됐나 봐, 이제. 아, 근데 이쪽은 더럽다. 보자. 발바닥 봐, 왜 이래? 약간 또 아프리카 발출이 있거든. 발 좀 보여주세요, 누나. 그러면. 아니, 청소기는 돌리는데 이거 걸레질을 안 해. 닦아야지. 닦아야지. 언제 청소할 끼고 우리 그동안에 이게 스케줄 좀 좋더라. 아니, 청소를 저희 집을요? 진짜 잘한다. 특히 우리가 고양이 방청소 잘하거든. 우리 알레르기 없는 사람들. 언제 청소한 거라는데, 도토기가? 아, 진짜? 청소 깨끗하게 했다. 아, 근데 이 집이 형님 그 뭐야 싼 이유가 있습니다. 막 여기 막 공업단지라 막 뭐가 엄청 날라와요. 아니, 나는 아까 우리 여기 신발 벗고 여기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눈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 보사삭 이런 느낌 나대. 아니, 쪽쪽아 밥 시켰어? 아, 아까 시켰어. 아, 아까 3시 45분 시켰거든. 아, 그래하네. 아, 벌써 지친다 진짜. 아, 이게 힘들지. 아, 근데 춤추는 게 이게 체력 소비가 장난이 아니네. 엄청나지. 특히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이렇게 춤을 가리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어로빅 완전 힘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숨을 참고 춤을 춰야 되거든. 근데 형님, 저는 형님한테 춤보다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 아, 형님 유일한 여기서 누구나 저희 다 손보지 않습니까? 진짜 말 잘했다. 하긴 혼자 기혼자네. 와, 근데 진짜 말 잘했다. 형님이 거의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게 실험을 그만두고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봐봐. 지금 애들 벌써부터 나한테 관심 가지잖아. 진짜? 맞지? 나는 이 찌끄레기로 닦고. 형님 바로 먼저 닦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그런 기술이 있는 겁니까? 한번 이렇게 딱 강의해주세요. 오늘 센세니까 뭐. 자, 그러면 우선은 음식이 오면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1대1로 만났을 때와 2대1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좀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가 자, 나름 얘기 앉아봐. 엄마. 자, 보통 이렇게 앉잖아. 여기 음식점에 이렇게 딱 가면은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자리까지 이렇게 갖다 치자. 술자리에서 포인트는 형이 가르쳐 줄게. 아, 술자리. 술자리.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술자리 우리 남자 여자 이렇게 술집 가면 어디로 가요? 소주 안주 뭐 먹으러 가요? 소주 이자카야. 이자카야 많이 가죠. 그렇지. 근데 많이 가잖아.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나쁜 남자 컨셉 이제 그러면 안 돼. 엄청 착하게. 지금 자 지금 티보가 지금 더워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더워요.
팀은 어디다 더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드립쳐서 됩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잘 간지한데? 아 쳐봐. 아니야 아니야. 아 가풍공 올 것 같은데? 아 형님. 오빠 근데. 오빠 스타일대로 버스라고 하려고. 아니야 그냥 물 여기 약간 이 작가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 그래 그래. 시원한 그 촥 간 다음에 꽃에 물 줬다. 아이씨 이거 아닙니까 형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만남에서는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물을 딱 뿌리고 어? 꽃에 물 줬다. 예. 딱 좋다. 아 괜찮습니까 어? 형님?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딱 됐을 때 자 이렇게 더워! 예. 자 더우면은 더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뭐 덥지? 이렇게 우와! 우와 쓸게! 야! 이게 왜? 물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관심을 딱 가졌단 말이야. 혹은 냄새가 나든 일단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그때 우선은 이 여자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와 형님 근데 지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야 이게? 아 근데 자, 진짜 상상도 못했어. 맥기면 아 맥기면 자 티보야 자 더워. 자 이렇게 딱 만났어. 이렇게 어색해. 이게 지금 어색한 상황이라 말 안 해.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면 맞아 어색한 상황이. 그렇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 자 이럴 때 자 티버가 이렇게 딱 해. 자 덥다. 아 덥다. 자 맥기미. 응? 맥기미 들어가 봐. 아까 형 가르쳐준 거. 아 이렇게 들어. 아 더워. 아 지금 뭐야? 봐 관심 가졌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아니 또 관심을 끌어줘야지. 관심을 끌어야지. 어색한 상황이죠. 그렇지. 이게 뭐야? 자, 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명 중에 네가 한 명을 딱 선택을 해놔야 돼요. 아 나는 이분이 좀 좋다. 그럼 네. 이분한테 막 계속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맞아. 아 이건 맞아. 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 집장 여기 집장. 어 네가 이 사람한테 후회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도 덥다고 이 사람한테 후회해버리면 말짱깡이야. 아 진짜요? 나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한 명한테 후회해. 근데 약간 두 명의 여자를 다 쟁취하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거는 따로따로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따로따로 연락을 해. 어? 네. 알겠지?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덥다 이러면 막 부채질 이런 거 아이 누가 들어오는 요즘에. 아 맞습니까? 이렇게. 부채질 좋은데? 아, 부채질이 좋은 거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어색함이 풀린다. 당연히 풀리지. 그러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여자 같아야 돼. 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여자는 모르지. 근데 여자는 항상 내가 찾아. 이렇게 아니구나.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남자가 더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 오빠가 아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좀 뻑발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좀 아니지 형국이 형은 그런 거 상관없이 형국이 형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내가 먼저 만들어봐 다 자기 여자로 만드니까 아! 아니야! 아니 돕잖아 아니 돕잖아 돕잖아 와 살짝 바라보기만 해도 프레시하다 자 반응 딱 오잖아 오 개진색한 거 더우니까 그렇지 더우니까 역시 어 이런 경우야 알겠지 와 미투 발판했다 진짜 자 그리고 딱 솔직하잖아 절대 물 먼저 따라주지 마 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님? 컵만 줘 에? 컵 컵만 주고 네가 이제 물 예 이렇게 네 것만 딱 따라 제 것만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이렇게 따라 예 그리고 물을 네 뒤쪽으로 놔둬 제 뒤에요? 물 뒤쪽 그러면 이 여자들이 뭐라 하겠어 물 좀 나와 물 좀 주세요 어, 그럼 어. 니한테 또 관심 가지는 거야. 예? 저게 뭐야? 아, 맞습니까? 아니야, 이런 경우,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아, 이러면 빨리빨리 친해져야지. 약간 조크를, 아, 형님 스타일은 이거네. 약간 빨리 추가지고 나서 주로 간다. 이게 맞아? 그럴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거야. 알겠지? 어. 이게 친해지는 단계지.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오동사기로 끝나는 거지. 아,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조절 좀 잘해야지. 거지. 근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형님? 자, 상황 떠나. 딱 물 먹고 싶은데. 어? 어? 엄마! 전 물 알레르기 있는데요? 약간 특이 케이스. 어, 자, 이럴 때도 딱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자, 나는 물을 못 먹어요. 와, 그런 사람이 있나? 특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자, 저는 물 못 먹어요. 그러면 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사이다를 딱 시켜야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뭐 사이다든 콜라든 여기서 웃긴 거 딱 찾아내야 돼. 아. 여기서 만약에 사이다 시킬 거예요. 어떻게 네. 시킬래? 네 어떻게 시킬래? 사이다요? 어, 웃겨. 이 사람들 웃겨야 돼. 아 어떻게 웃기지? 하하 참. 와 이거 난관이네. 어렵지? 네.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잖아. 보통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을 시켰을 때 그 이거 시키지? 음료수. 네. 음료수. 자 음료수 시키 탄산. 좋잖아. 자 이렇게 말. 아 이모 여기 물이랑 뭐 콜라 주세요. 근데 콜라 탄산 없는 걸로요. 이 여자들 이 표정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말을 해
아, 편선 없는 콜라 좋아하세요? 역시! 와! 섹시! 그래. 와! 와, 이러지 않겠나? 이 남자 내가 갖고 싶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와, 역시. 개치였다. 이게 맞는 걸까? 와, 섹시. 아 형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술을 좀 먹고 있어요. 근데 아, 여자가 약간 서로 약간 좀 관심이 있는 듯 아,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케이. 여자가 갑자기 술 먹다가 이렇게 어머 나 취하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어. 자 아, 나름이가 속상해져. 일단 상황 해봐. 나름이 알죠. 이렇게 아 나 취하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완전 취하는 것. 자 이러면서 내 눈을 쳐다봤잖아. 네. 이미 지금 원하는 게 있거든. 원하는 게 있다고요? 어디가냐고. 아니 술집 계산해달라는 눈빛이었는데 방금. 아 술집 맞지. 당신이 계산하세요. 약간 오물이었군요. 그렇지. 아 눈치 빠르네. 아 이거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바로 코스를 보내버리네. 어, 눈빛이었어. 근데 자 이런 상황에 맥기미 네 같으면 어떡할래? 어떡하나? 언제는 아 완전 술 진짜. 자 왔어. 안 쏘가! 버치하자. 자,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여성분이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어 뭐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네. 이제 대부분 다 부끄러워한다. 네. 처음 만남이니까. 반남 N분의 1하자.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진짜 말술해서 마셔도 마셔도 안 취하는 것 같아. 안 취해.